블락 오어바우트 셀레브러티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과 같은 소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싱글맘 조미나 이혼 후 근황,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뇌진탕 증세, 아들은 경기 일으켜. 그룹 주얼리 출신 조미나가 등원 중 교통사고를 당해 아들과 함께 여전히 뇌진탕 증세로 고통받고 있다는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조미나의 과거 논란도 재조명되며 눈길이 집중됐습니다. 독박유가 조미나, 등원길 고통사고 후유증 고백. 조미나는 11월 22일 자신의 SNS에 사고 후 치료에 집중하는 동안 계절이 겨울을 향해 흘러왔네요라고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어 현실상 독박 육아 중이라 입원을 길게 하지 못하고 매일 통원 치료 중이어서 회복이 더딘 것 같아요 라며 뇌진탕 증세로 어지럽고 소화가 계속 안 돼서 살이 더 빠졌다라고 적어보는 이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조미나는 40kg 안팎의 저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강호, 아들. 는 토하던 건 없어졌는데 경기 증상이 안 없어져요라고 전하며 새벽에 몇 번이고 자지러지게 울어서 걱정인데 아기 뇌진탕 증세가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 아픔이 지나고 나면 강호와 제 봄은 유난히 더 따뜻할 거니까 매일 긍정으로 이겨낼게요.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 전한 조미나, 누리꾼들 싸늘한 반응 외? 최근 조미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병원에서 치료 중인 모습을 담은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먼저 조미나는 골목길에서 과속으로 돌진해온 차량의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라고 알렸습니다. 이어 조미나는 이날 운세에 차 사고를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등원길에 잠시 탔던 차로 사고를 당할 줄이야. 소중한 우리 강호가 뇌진탕 증세로 하루 12번 이상 토를 하고 경기 증세를 하다가 줄줄이 살사를 해요. 라며 상황을 알리며 나만 다치고 나만 아파야 되는데 아기가 아프니까 마음이 갈갈이 찢어집니다. 라며 아들에 대한 애틋함과 미안함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 경추, 요추의 부상으로 앉지도 걷지도 못하고 골반, 무릎, 손목, 발목 어디 하나 성한 곳 없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고 머리가 빙빙 도는 증상의 소화불량, 두통까지 심해서 2주 가까이 고통받고 있어요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아기랑 같이 아프다 보니 입원을 하고도 계속 아기를 보느라 내몸 돌볼 겨를이 없지만 아기라도 얼른 회복해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조미나의 근황을 들은 누리꾼들은 반갑지 않은 듯한 반응으로 이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뭔가 정신병 중에 애 아프게 해서 나를 희생적인 어머니로 보이게 하는 그런 사례가 생각난다. 근데 한 번씩 사고 기사 나올 때마다 이 사람이라면 일어날 법한 일만 차례로 계속 나오는 개소름임. 상대 차량 운전자분 걱정된다. 아이 똥 싸는 것까지 인스타에 올릴 기세. 무섭다, 점점 등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과거 주얼리와 불화설 재조명. 서인영 결혼식 조대 못하다. 한편, 누리꾼들이 이런 반응을 보내고 있는 이유는 조미나의 과거 논란 때문입니다. 1984년생으로 올해 나이 39세인 조미나는 걸그룹 주얼리 전 멤버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3월 조미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드라마 더 글로리의 장면을 캡처해 모든 것은 순리대로 인과응보라는 문구와 함께 업로드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조미나가 주얼리 시절 왕따를 당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이어갔습니다.
실제로 서인영의 결혼식에 조민아가 불참한 것을 이유로 주얼리의 불화설이 전화된 바 있으며 조민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친구 결혼식 참석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초대를 받지 않았는데 어디에서 몇 시에 하는지 어떻게 알고 가겠습니까? 저는 비난받고 뒷말 들을 이유가 없다. 며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조민아는 바로 다음날 주얼리 완전체 관련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할 말이 많았지만 구태여 지난 이야기들을 일일이 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무시하고 참아왔다. 도가 지나치고 많이 불쾌해 긴 글을 적겠다. 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조민아는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지내다가도 2015년 세바퀴 때부터 슈가맨, 신과 함께 등 방송만 하면 뒤통수 맞듯이 아무 연락 없이 저만 빼고 셋이 녹화한 걸 TV로 봐왔다. 셋이서 이슈 받고 싶었다. 보다 싶어서 당사자들에게 왜 그랬냐고 한 번도 묻지 않았지만 주얼리 완전체에 조민아만 빠졌다. 라는 기사들이 끊이질 않았다. 저희 어머니도 지난 세월 동안 여러 얘기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았다. 고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과거 주얼리에서 3년 넘게 왕따를 당했다고 폭로하며 멤버들이 당시 밴 안에서 항상 담배들을 피웠던 게 너무 고통스러웠고 인간제 떨이가 됐던 순간에도 멘탈을 부여잡으며 버텨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민아 베이커리 논란까지. 결국 남편과도 이혼한 근황. 하지만 조민아의 왕따 폭로에도 누리꾼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조민아는 우주여신 조민아 아들리에 라는 베이커리 운영 문제로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재과 실력에 비해 가격이 너무 터무니 없다는 점과 오븐에 500원 동전과 함께 빵을 굽거나 매니큐어를 바른 손으로 재과 제빵을 한다는 점을 토대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조민아의 태도였습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해명이 아닌 핑계를 대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모션을 취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수준 이하의 퀄리티의 높은 가격을 책정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지만 조민아는 사과 대신 논란을 가중시킬 해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한편 잇따른 논란에 휩싸인 조민아는 지난 2020년 피트니스 센터 CEO 남편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두었지만 2022년 이혼해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 당시 조민아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암시하는 글을 올려 우려를 사기도 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